자, 이렇게 오메가3를 챙겨 먹는 습관은 어떻습니까? 네, 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주. 네, 오메가3는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. 간에서 중성 지방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를 해줍니다. 그래서 일명 저희가 오메가3를 혈관 청소부라고도 하는데요.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쓰러! 혈관 쓰러! 앞에 있는 라듀유가 끼어있는 이런 투명통을 준비해봤는데요. 이 투명통을 콜레스테롤이 끼어있는 우리의 혈관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제가 물을 집어넣을 건데요. 먼저 물만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별 변화가 안 보이죠? 그대로네, 그대로. 기름은 섞이지 않잖아요. 그렇죠. 맞습니다. 잘 섞이지 않는데요. 네. 우리 혈관 가만히 있지 않겠죠? 한번 흔들어. 이렇게. 아, 좀더 움직이니까. 하겠습니다. 예. 뭐 아무리 움직여도 뭐 딱 붙어있겠죠. 전혀 변함이 없는데요? 네, 맞습니다. 별로 변화가 없는데요. 네. 이번에는 제가 이 라듀유가 끼어있는 혈관에 다시 네. 물을 집어넣고요. 똑같은 물을 집어넣어요? 네. 네. 그리고 여기에 오메가3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거예요. 네, 동동동 뜨네. 저희가 네. 벌써 뭐 약간 달라졌어요. 예. 달라졌어. 네.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흔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. 네. 네. 이렇게 제가 흔들어서 라듀유를 한번 녹여봤는데요. 네. 제가 조금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따라 버린 후에 다시 한번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냥 물만 나오죠? 그냥 라듀유 그냥 다 껴있는데요? 그렇죠, 네. 맞습니다. 지금 보시는 대로 라듀유가 그대로 껴있는데요. 네. 그렇다면 제가 아까 똑같은 조건으로 오메가3만 더 첨가했던 혈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가 안에 꼴쭉한 게 나와요. 예. 그렇죠. 예. 보시는 대로 지금 두 개의 차이를 한번 제가 네, 두 개의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? 확실히 나네요. 네, 맞습니다. 물에는 그대로 남아있던 라듀유가 오메가3를 넣었을 때는 거의 녹아서 씻겨지고 모두 배출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럼 혈관에 끼어 있던 콜레스테롤도 오메가3를 만나면 녹아서 배출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? 실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이 고지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16주 동안 이제 오메가3를 섭취시켰더니 이 중성 지방이 평균 45% 감소했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고중성 지방 혈증인 성인 남녀 42명을 대상으로요. 이 8주간 오메가3를 섭취시켰더니요. 이때에 중성 지방은 48% 감소했고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30%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은 이 뇌졸중 위험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. 성인 여성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생선 오메가3 섭취와 뇌졸중의 관계를 연구해봤더니 생선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산을 1회에 섭취한 여성에 비해 주 5회 이상 소비하는 군의 뇌졸중 위험이 58% 감소했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 위험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고혈압이나 고지혈증,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 39명에게 오메가3 900mg을 20주간 섭취시 켰더니 중성 지방은 27.3% 감소했다고 하고요. 혈압은 33.3% 정상화되면서 대사증후군 증상도 29% 감소했다고 합니다.